전체 차렷! 광렬! 아, 우리 개그 콘서트가 충주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자, 충주에 왔으니까 오늘은 고향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얘기할까? 저요. 다중인격의 선두주자 다중이입니다. 선생님, 제가요, 친구들과 충주에서 놀고 있는데요. 한 아저씨가 충주호의 절경에 감탄하며 배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다길래 제가 그 아저씨를 충주호에 밀어버렸어. 태안에서 고기들에게 이렇게 뜯기는 모습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래서는 하나가 되지 않킹 오브 더 월드. 들어가, 들어가. 다중아, 들어가, 들어가. 정신 차려. 다중입니다. 충주까지 와서 얘네 들어가. 다중입니다. 들어가라고. 다중입니다. 다중인 거 알아, 들어가. 그만해, 너랑 나랑 같은 학번이잖아. 고2 학번이야. 지금은 공사 학번이 됐지. 들어가, 빨리 들어가. 정신 차려. 알겠습니다, 선생님. 잘못했고요. 제가 고향의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고향의 노래? 시냇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푸사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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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정입니다. 들어가라고. 다정입니다. 들어가. 그만해. 넌 재수했고 나는 한 번에 붙었지 아마. 기억해도 난 늘러보다 한 발 앞섰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돼. 야 이 녀석아, 네가 재수했잖아.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알겠습니다. 웃기는 왜 들어가? 아니 저 왜 이래? 아빠는 풍각쟁이야. 아니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야, 야 인기가 대단하네요. 나가 누구냐면은 인생 역전 노타리 김이요. 노타리 김. 왜냐? 이것이 있으니까. 아니 노타리 김이 머리가. 건들지 마, 건들지 마라. 포인트인 게 건들지 마라. 선생님 말이야. 예. 이 추석 명절 되면 사람들이 고향 딱 내려가고 그러잖아. 그렇죠. 나도 이 명절 때 한번 딱 내려가려고 나 이 롱코트 하나 샀어. 아 롱코트. 왜냐? 있으니까. 요걸 딱 입고 말이야. 시골길을 딱 걸어주면은 아 롱코트를. 롱코트. 와, 이렇게 딱 놓고 한번 걸어줘요. 시골길 딱 걸어주면은 사람이 다 부러워요. 저기요 저기 일로 와보세요. 아니 롱코트가 아주 바닥을 질질 끌리네요 이게. 어? 괜찮아. 나한테는 항상 키높이 구도가 있으니까. 이야 사람들이 다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이 키높이 구도를 신고 말이야. 딱 신고 딱 신고 딱 서주면은 세상을 높게 볼 수가 있어. 이거 한참 높였는데도 작아요. 아니 괜찮습니다. 내가 얼마나 작다는 거요. 아니 그래도 멋있어요. 아 그래도 괜찮아. 요것이 있으니까. 이야 사람들이 선생님 말이야. 네, 명절 때 말이야. 네. 이 가족들이 모이면 뭐 하는가? 가족들이 모이면 이제 송편 먹고 얘기도 하고 뭐 그렇죠. 나는 말이야 이 가족들 모여서 이 고스톱을 치는데 아 근데 여기에서 말이야 딱 비가 한 장이 모자라. 어? 아, 비가. 누구 비가 진 사람 있는가?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온 가족이 함께 보는데 이 비가 뭐 하는 거야? 이게 네가 비야? 네가 비야? 어? 들어가. 야, 이 녀석아, 다중이! 너도 들어가. 빨리 들어가! 4년제였던가. 들어가. 어미로 와봐, 들어가. 들어가세요, 빨리 들어가. 끝! 나 영화계 거장 허필버그야. 누가 못난 놈이래. 못난 놈이야 이거 못난 놈. 내가 오늘 이 충주에 오는데 말이야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 오늘 나를 위해서 뭐 허승재 팬클럽 충주지부에서 뭐 현수막을 만들고 뭐 꽃다발을 증정하고 또 뭐 충주지... 플랜카드가 어디 있어요? 플랜카드를 준비하고 뭐 파도 타기를 준비했다는데 한번 보겠어. 하나, 둘, 셋. 뭐야? 아무도 없구만. 에이, 뭐예요? 중주에서 마저 날 죽일 작정인가? 뭐 사람이 때론 실수할 수 있는 법. 그래서 내가 스스로 준비해봤어.
자, 우리 어머님이 손수 만드신 거야. 자, 이쪽 들으시고요. 자, 꽃다발 갖고 계시고요. 자,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지 마. 방송 나갈 때는 아주 있어 보이게 나갈 테니까. 자, 이게 일자로 들어주시고요. 자, 편집점을 두고 올라가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자, 좋습니다. 자, 한 번만 살려주세요. 자, 까뜨! 좋아. 뭐 중주지부에서 나를 위해서 뭐 현수막이랑 뭐 펜네트 뭐 파도타기를 준비했다는데 꽃다발이랑 네 한번 보겠어. 어? 하나 둘 셋 하면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자 한번 보겠어. 자 하나 둘 셋 액션. 자 꽃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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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꽃다발 꽃다발. 아니 누가 짜장면을 시켜 맨날 충주까. 야 그리고 기타는 왜 메고 온 거야? 아 나 또 짜장이 밀려오네. 아니 아까 전에 외로운 기타리스트 백윤식 아저씨가 짜장면을 시켰더라고요. 파란 짜장을 짬뽕 넘어 오징어를 만나요. 아유 굉장히 어색하네. 아 좋아. 아니 근데 나랑 조인성이랑 누가 더 잘생겼다고 생각하나? 이거 생각했던 멘트랑 틀려. 사실 조인성 얼굴은 잘생긴 축에도 못 꼈지. 아저씨 팩할 시간입니다 팩. 아니 남자가 무슨 팩을 하고 그래. 이거 충장팩인데요. 이거 충장팩 하셔야 돼요. 이거 하셔야 돼요. 어머나 이거 뭐야. 아니 충장, 잠깐만. 충장팩. 아니 이러다가 이거 응삼이처럼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저러시나요. 아니 아까 짜장면 바른 거 봤더니 어떻게 응삼이보다 다 못생겼어. 아이고 웃겨. 아니 근데 또 이 깨끗하게 발로 빚은 성패는 뭐야. 뭐? 잠깐만 이거 아래 위로 반죽이 잘못된 거 보니까 눈 감고 발로 위인 게 확실한데? 뭐야? 어디래? 세게 아이 짜릿짜릿한 야생녀의 손놀림 하. 지금 내 얼굴에 기생충을 옮기는 건가? 뭐이? 잠깐만 이건 마치 말이야 짬뽕을 먹다가 오징어 대신 바퀴벌레를 건진 느낌이야. 뭐야? 아주 느낌 드럽고 좋아. 어? 아니 얼굴에 발을 내밀고 그래 냄새나게. 아유 이런 나만의 까칭. 아유 저 야무진 아주 야무진 절구통. 좋아 사내장대요 오늘은 여기까지 짜루짜루 진짜 루. 나 밑으로 다 조용히 해. 선생님 안녕하세요 복학생입니다. 아 그래 복학생. 너희들 나 똑바로 앉아. 너 머리꼬리 그게 뭐야? 뭐야? 선생님. 어. 앞으로 저한테 잘 보이셔야 될 겁니다. 아니 인석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뭐야? 드디어 우리 아버지께서 제 5공화국 민정당 당원으로 입당하셨습니다. 이 모자랑 이 시계 대통령 하사품이에요. 우와. 그리고 우와. 이 대통령 하사품 시계를 살 때도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 뭐야? 시계가 더욱 강조될 수 있도록 옷소매 바깥으로 차는 정도의 센스! 요 정도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유, 바깥으로. 어? 선생님. 어. 아, 그리고 요즘에 유원지 같은 데서. 어, 유원지. 인물화를 그려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요. 많이 있지. 이제는 그런 데서 돈 쓰지 마시고, 어. 저한테 그려달라고 하세요. 제가 이 미술을 좀 배워서 캐리커처를 좀 할 줄 알거든요. 캐리커처를? 그림을 그릴 줄 알아? 그렇죠. 그럼 선생님도 좀 그려주려? 아, 물론이죠. 제가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자, 어디 한번 보자. 꽉 들고 있어? 아주 쉬워요. 어. 자,
얼굴을 보고 잘 그려줘.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창문을 열었더니 비가 오네요. 지렁이 세 마리 기어가네요. 아이고 무서워 해골바가지. 해골바가지다. 해골바가지다. 이게 뭐 하는 거야 녀석아. 지금 선생님 그러지도 않아놓고. 야. 너네들 지금 내가 복학생이라고 촌스럽다고 생각하나 본다. 맞아. 나도 요즘에 최신 유행하는 레저 스포츠를 즐기고 있다고. 레저 스포츠요? 어? 뭐 인라인 스케이트 정도 하는 모양이지, 그치? 레저 스포츠계의 꽃이죠. 스카이 콩콩! 너희들 똑똑히 알아도 스카이 콩콩을 타기 전에 삽으로 충분한 트레이닝 후에 타야 안전하다는 사실을 말해. 자, 그럼 한번 타볼까? 우와! 너희들 뭐야? 똑똑히 알아도 생각처럼 쉬운 스포츠는 아니야. 하긴 이거 어려웠었지. 선생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 더 놀라운 레저 스포츠가 있거든요. 뭐야? 더 놀라운 거? 아니 스카이 콩콩보다 더 놀라운 게 뭐야? 최강의 스피드를 자랑하는 레저 스포츠죠. 스피드? 씽씽이! 씽씽이! 자, 그럼 신나게 한번 달려볼까? 선생님, 속도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빨라,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야, 이녀석아. 너무 빨라. 신나시는 거야, 이녀석아. 선생님한테. 너 나가. 나가! 선생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나가라고! 좋습니다. 제가 봉숭아학당을 떠날게요. 하지만 선생님께서는요! 지구를 떠나구라. 야, 이 녀석아! 지금 너 선생님한테 장난치는 거지, 이 녀석아! 선생님 또 갈라파! 함성이다. 어? 자, 안녕하세요. 패배를 모르는 백전백승 응원 단장 캡틴 야! 이야 캡틴이요. 이야 많은 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구나. 어? 선생님. 오늘 주제가 고향이잖아요. 오늘 주제 고향. 하지만 이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은 집에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못 내려가지. 그래서 제가 아니야. 어제는 그런 수험생들을 응원해주기 위해서 독서실을 찾았어요. 독서실. 제가 독서실에 딱 갔는데 어떤 학생이 졸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학생 역할 좀 해주세요. 아, 내가 졸고 있으라고? 네, 졸고 있었어요. 알았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졸고 있어. 학생! 학생! 일어서! 학생! 아! 좋아. 응원 시작! 한 번에 붙어라! 엿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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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무래도 그래도 진짜였어. 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 선생님, 신호를 주셔야죠. 아, 신호? 재수 없다! 맞아! 재수 없다. 재수가 없어야지. 선생님? 우리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 모두가 다 재수 없으라고, 아니 한 번에 시험에 합격하라고 우리 충주 시민들과 봉숭아학당 아이들이 다 같이 응원을 해요. 응원. 자,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네! 좋아! 충주! 충주! 일어서! 좋아! 양팔을 하늘 높이 들고 바로 발로 땅을 구르면서 야야야야야야 아랑목동 시작! 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으쌰! 으쌰! 곧바로